자, 본문 4. It pays to give. You might thinking that. 당신은 대디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자, 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나누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이거는 접속사의 대시 되겠습니다. 그러면 If so, 그렇다면 You are not alone.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It's not that I don't want to donate, but I simply can't afford to.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not A, but B 계속 나오네요. 여기 A가 아니라 but B야. 자, B인데 여기도 사실 그러면 대시 들어가는데 생략해 둔 거죠. 오케이. 자, 그것은 내가 기부를 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야. want to, 기부를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afford to, 그렇게 할 여유가 안 되기 때문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죠? 자, not A, but B다. 그리고 이때 이 that은 이제 역시나 접속사의 역할을 합니다. 자, not A, but B 계속 나오는데 A가 아니라 B다 이 말이죠. 같은 말은 B다. 뭐가 아니라 A가 아니라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네. 자, 충분히 가능합니다. Not A, but B는 B다. Not A.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Afford to 하면 뭐뭐할 형편이 되다 라는 뜻이었고요. 하지만 다음의 이야기는 다음에 나오는 어떤 어린 소녀의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스토리가 주어 쇼 보여줍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3단 처리해 주시고요. How easy it can be to share. 자, 주동인데 it은 뭡니까? 가짜 주어. 그러면 주어가 누굽니까? 진짜 주어는 얘가 찐주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역시나 목적격 관계 대명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share A with B 일상의 삶에서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이 얼마나 쉬운가를 보여준다. 뭐? 다음에 나오는 어린 소녀의 이야기가 이렇게 또 꾸며주고 아, 이거는 현재 분사로 쓰인 거죠. 그래서 following 나오고요. 자, 그리고 의주동 이거는 우리 뭐라고 한다? 간접 의문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what 기억해 주세요. what 뭐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네요. 목적격 관계 대명사 자, 그리고 share A with B 나왔고 오케이. 자, it 가짜 주어, to 진짜 주어 기억해 주시고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얼마나 쉬운지 봅시다. 얼마나 쉬운지 봅시다. 8살 소녀 여기 S 붙으면 안 되죠. 하이픈이 붙었기 때문에 8살 소녀 뭐라는 이름의 알렉스 맥켈비라는 이름의 뭐뭐라는 이름의 과거분사 워싱턴 출신이고요. 이 소녀가 주어 동사 자 started 무엇을 시작했습니다. 놔두는 거 surprise present 깜짝 선물을 이웃의 문 앞에다가 두는 것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전 어디에 자판기에 동전을 놔두기 시작했는데 깜짝 선물이 1번이고 동전이 2번이 되겠네요. 깜짝 선물을 이웃의 문 앞에 놔두고 동전은 자판기 앞에다가 두었습니다. 누굴 위해서? 그것을 필요로 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분은 주어 역할하는 관계 대명사입니다. 대명은 누굴 가리킵니까? 깜짝 선물과 동전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서프라이즈 프레젠츠랑 코인즈는 병렬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요 네임드 기억해 주세요. 뭐뭐라는 이름에 색깔을 다른 색으로 갑시다. 이렇게 할게요. 뭐뭐라는 이름. 후도 기억해 주세요. 후는 뭡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였습니다. 또 이 색깔. 오케이. 자. 예. 자, 이것을, 이 모든 것들은 시작했습니다. 언제 시작했을까요? 그녀의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2013년 9월에 돌아가셨을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pass away 하면 die보다는 조금 높인 말입니다. pass away. 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런 일을 시작했는데, 그녀를 기리기 위해서, in memory of 하면 뭐뭐를 기리다. 자, 할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알렉스는 무엇 하기로 결심했습니까? Decided to perform 60 different acts. 60개의 다른 행동을 한다. 친절한 행동이죠. 선행이 되겠다. 그죠? 언제까지? 2014년 3월 22일까지 60개의 선행을 perform 수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그 2014년은 뭡니까? 위치가 가리키는 게 뭐죠? 2014년 3월 22일. 이 3월 22일은 would have been her grandmother's 60th birthday. 자, 뭐죠? 할머니의 60번째 생일이 되었을. 그러면 뭡니까? 지금 59에 돌아가셨네. 되게 일찍 돌아가셨다. 그죠? 자, 2014년 3월 22일은 할머니가 살아계셨더라면 60번째 생일이 되는 그날이었습니다. 이거는 위치는 주어 역할하는 관계 대명사가 되겠네요. 위치 기억해 주세요. 계속적 용법이니까 대선 안 됩니다. 맞죠? 2013년에 돌아가셨다고 했잖아. 그죠? 이거 2014년. 예, 좋습니다. 할머니가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셨다. 자, would have PP 요거 안 하고 왔다. 자, would have PP 하면 뭐뭐 했을 텐데 또는 뭐뭐 였을 텐데 이렇게 해석해 주면 돼요. 그래서 아마 할머니의 60번째 생일이었을 텐데 이렇게 되는 거죠. 할머니의 60번째 생일이었을 2014년 3월 22일까지 선행을 60가지나 다른 선행을 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거죠.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그런 결심을 했다라는 게 자, 대단한 거다. 그죠? When she had completed, wow, 했네. 소녀가 이것을 완성했을 때 자, 그녀는 raise the bar. 자, 한 바를 높였습니다. 더 높게 올렸습니다. 자, to perform 600 acts of kindness. 오, 이번에는 60개가 아니라 뭡니까? 600개의 선행을 하는 것으로 더 높이 올렸습니다. 언제까지? The same date of the following year니까 그 다음 해. 그 다음 해 언제였습니까? 며칠이었더라? 3월? 3월 22일. 3월 22일. 22일까지. 그럼 2000, 몇 년이야? 2015년 3월 22일까지 600개. 이거 가능한 건가요, 이거? 네. 600개 다 다르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각기 다른. 뭐 다르다는 건 없었는데 600개. 다르다는 건 없었네요. 그냥 일단은 뭐 600개입니다. 와우, 대단합니다. 자, 여기 following 그 다음 해라는 현재 분사의 형태로 사용됩니다. head pp니까 얘는 시제가 과거 완료 시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raised는 과거가 되겠죠. 올렸습니다. 그죠? 올린 것보다 완성한 게 먼저니까 시제 차이를 두었습니다. 아, 요거 600가지를 하기 위해서 요거 목적.
바를 높였다는 거예요. 더 높이 올렸습니다. 한계를 올렸다. 와우. 60에서 600까지는 너무 심한데. 자, 그해 동안에 알렉스는 책과 잡지를 기부했습니다. 어떤 책과 잡지인데요. 그녀가 이미 읽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쓰였습니다. 물론, 자, 뭐로도 바꿀 수 있다? 위치로도 가능합니다. 자, 어디에다가? 지역의 병원에다가. 또, gave out laundry kit. 세탁용품을 비누나 동전과 함께 세탁용품을 give out,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volunteered regularly, 주기적으로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donated 1번, 기부한 거, 나눠준 거 2번, 그리고 자원봉사한 거 3번 구조가 되겠습니다. 병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gave out, 그리고 volunteered. 자, that은 무엇으로 쓰였습니까? 목적격 관계 대명사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저 이미 읽은 거는 시제가 과거 완료죠. 기부한 게 과거니까 읽은 건 더 전이란 말이지. 그래서 과거 완료 썼다는 거죠. 얘가 시제가 과거가 되고 여기도 시제 차이를 두었습니다. 이미 읽었던 거니까 과거 완료가 되겠죠. 마침내, 자, 마침내, 자, as 뭐로써, 그녀의 600번째 선행으로써, 그녀는, 자, completed work at a local youth club. 지역의 청년회에서 일을 완성했다. 600번째 선행으로, 지역 청년회에서의 활동을 마무리 지었다. When asked, 자, 질문을 받았을 때, Why she was doing such a nice project? 왜 그런 멋진 프로젝트를 수행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요거는 사실 she was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녀가 질문을 받았을 때 왜 그녀가 그렇게 그러한 멋진 걸 하느냐. 요거는 뭡니까? 자, 요거는 의, 주, 동의, 간접 의문문이 되겠고요. 아니면 뭐, 관계 부사로 봐도 상관없어요. The reason 생략했다라고 하고, 그녀가 그렇게 하는 이유를 뭐 질문을 받았을 때,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간접 의문문으로 봐도 되고, 관계 부사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해석은 비슷해요. 그리고 요거 주의하자. Search어 혁명, 어순. Such a 혁명. 요거 어순 주의해 주세요. Such a 혁명. 자, 그래서 asked. 자, 요거 과거 분사가 온 이유는 뭐다? 앞에 주어 비동사가 생략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such a nice project. 요거 어순 주의해 주시고. 자, 대답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 am doing this. 또 나왔어. 나는 이것을 합니다. Not A, but B. A 때문이 아니라 B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해서가 아니라 자, 사람들이 주장합니다. 데디아라고 내가 should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말해서가 아니라 대신 접속사죠. 뭐 때문이다? I just feel very happy. 정말 행복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감각 동사 다음에 형용사가 나왔습니다. 행복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When 언제? Sharing what I have with others. 자, share A with B. 자, 요거는 뭐다? 목적격 관계 대명사. 와, 문법적인 상황들이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When 뒤에는 또 뭐가 뭐 뭡니까? When
When 내가 공유할 때잖아. 그래서 원래대로 쓰면 어떻게 돼요? When 그냥 when I share the 해도 되고 when I am share I was sharing 해도 되고. 요거는 현재잖아. 그래서 when 현재를 써주면 되겠네. When I share 또는 when I am sharing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어, not because, but because고. 자 그리고 요거는 뭡니까? 자 제안, 주장, 요구, 명령 중에 주장이거든요. 주장을 나타내기 때문에 당위의 주장을 나타내기 때문에 대절 다음에 should가 생략될 수 있다. 그래서 요거 두가 뭐가 온다? 동사 원형이 와요. 중요합니다. 예. 대선 접속사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두를 잘 보셔야 된다. 두가 두는 왜 동사 원형이 왔느냐? 자, should가 앞에 생략되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이거는 현재 분사 sharing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색깔을 완전 다른 색, 이 색으로 가볼게요. 아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 저 what도 있네. 자 w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것은 뭐뭐 하는 것,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때 아주 행복한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또 있다. 해피도 기억해 주세요. 해피. 요거는 왜 형용사가 왔습니까? feel이라는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가 왔기 때문에. 감각 동사 다음에 형용사. 그래서 해피가 옵니다. 행복하게 느끼다. happily 하면 안 됩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 보면 should 있기 때문에 두가 왔죠.